SK그룹이 직접 채용으로 창출하기로 한 2만 7천 개에 더해서 추가로 5천 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있는 데다 글로벌 배터리 수요 증가와 친환경 사업 전환 준비, 그리고 ICT 경쟁력 선도 등을 위해 젊은 인재를 추가로 채용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전문 인력의 교육 취업을 돕는 청년 하이파이브 프로그램 인원과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미래 반도체 핵심 연구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SK온은 지난 10월 울산과학기술원과 배터리 석사과정 모집 공고를 내고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졸업 후 취업 특전을 받는 배터리 계약학과를 다른 대학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